잠결의 TV, T4TV 함께하는 시청자의 승전 세 번째 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진 선수가 2연승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2연승을 끊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셀님 고마워요. 응원 감사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자막 수정 후에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종족 프로토스 한시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이전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간 2연승 달리고 있는 백진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노란색 프로토스 아 테란입니다. 노란색 11시 테란 노란색 11시 테란 이건우 선수예요. 5연승하면은 치킨을 획득하는 이벤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자신이 있고 나 좀 스타한다 이러면은 들어오셔서 치킨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GG클랜의 에이스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는 넘버원 에이스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는 백진 선수가 2연승 가져가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건우 선수는 제가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죠? 페이스북 스타리그에 참가하셨나?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백진 선수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 경기에 살짝 역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초반부터 수비를 굉장히 잘했고 초반부터 그 다져놓은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후반 운영까지도 약간 삐끗했지만 회심의 다크템플러 드랍을 통해서 상황을 완전 이겨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테란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백진 선수가 원래 주종이 테란이었거든요. 그래서 테란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서울다 다니는 제 친구가 정전 났다고 찡찡대네요 이러시네요. 그렇군요. 정전이 나는구나. 나는 정전 안 났으면 좋겠다. 팡수정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정찰 보내고 있는 이건우 선수. 이건우 선수는 경기를 딱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트위치 TV를 통해서 계속 시청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뭔가 생각을 해왔겠죠. 아 상대방 약점이 이거구나. 약점이 후반 운영이 좀 약하구나. 그거를 연승전은 끊어낼 수가 있는 게 그 경기들을 다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스타일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전략을 준비해 오면 돼요. 예. 자 지금 팩토리도 빨리 올라갔죠. 사실 초반에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팩토리를 빨리 올라가서 사람의 질러 납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내가 오히려 빠르게 FD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준비하겠다 라는 운영인데 어우 네 라는 운영인데 프로토스가 투게이트를 빨리 짓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격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대처 가능하죠. 토스 사업이 안 돌아가요. 토스 돈이 많은데 사업이 안 돌아가네요. 투게이트 봤고요. 봤나요? 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예. 아 못 봤네요. 못 봤죠. 이거 못 본 거죠. 못 봤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FD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FD인데 지금 테란이 이건우 선수가 준비하는 거는 약간은 좀 빠른 타이밍에 FD를 좀 들어가주면서 사내바 앞마당 멀티 빌드 그런 것들 좀 저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엿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노리는 빌드라서 백진 선수가 약간 카운터성이죠. 빌드 준비를 백진 선수가 잘했고 이건우 선수의 좀 안일한 정찰 SCP 좀 빨리 뺐던 그 정찰이 상황이 좀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데 FD 준비하고 있죠. 병력 계속 찍어내면서 팩토리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FD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 하면 손해니까 그죠? 할 만한 상황이고 또 이게 정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벌써 4드라예요 보통 이 타이밍 3드라인데 4드라예요 4드라기 때문에 이게 FD가 안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이 드라굴이 안 죽기만 한다면 그죠? 자 뒤로 빼면서 운영 들어가고 있고 2드라가 있는데 아 네 이거 정찰 당하나요? 이게 2게이트 보면은 빼면 됩니다. 이거는 쓰니까 이건 좋네요. 예 이거는 못 받고 또 길막 길막했죠? 지금 드라굴 돕니다.
이 사람이 드라군이 좀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하면은 이거는 무리할 필요 없죠. 그죠? 네, 무리하지 말고 투게이트 받기 때문에 이건우 선수도 무리하지 않는 FD 운영을 통해서 앞마당 멀티 그냥 쟁취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면 사내방보다 앞마당 빠르기 때문에 괜찮죠. 백진 선수도 사내방 FD 오려고 했는데 약간 SCP 정찰 통해서 사내방 투게이트를 받기 때문에 안 오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공격을 간다? 에바죠. 이거는 마인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벌처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군을 원래 안 쓰는 게 맞는데 안 가는 게 맞는 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나요? 벌처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가면 안 되죠? 택견 드라군. 이걸 들어가서 게임이 끝난다? 탱크 시즌 모드 됐거든요. 누가 ET스타TV 시청자 아니랄까봐 지금 이걸 왜 들어가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멘탈 터지죠. 이러면 중요한 거 뭐다? 벌처 들어왔다. 이 FD 병력 상대로요. FD가 나오는 걸 봤으면은 드라군이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벌처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10킬, 11킬. 벌처 11킬 달성합니다. 이거는 판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프로토스로 주종을 전환을 하긴 했지만 뭔가 프로토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게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진성 프로토스 유저였으면은 나갈 이유가 없었죠. 예. 진성 프로토스 유저였으면은 FD였구나, 벌처 돌아올 수 있구나, 마인이 있구나, 굳이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트리플에 빨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테크 트리플레이를 들어가는데 이건 피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네요. 이러면은 이건우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졌고 이 상황을 더 굳히기 위해서는 뭐 추가 멀티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 팩토리를 늘려도 되는데 앞마당 가스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팩토리를 더 늘려주면서 약간의 타이밍 진출, 사내바 트리플 멀티를 저격하는 타이밍 진출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영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연승전 진행 중입니다. 자, 아둔테크 일단 트리플을 들어가는 척 해주면서 다크 드랍 요런 걸로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무난하게 갔을 때는 이게 좀 힘들어요. 사내방이 멀티를 해도 힘들고 병력을 치고 나와도 힘들고 제가 말한 대로 일단 팩토리를 늘려내면서 테란이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하기는 힘드니까 뭔가 템플러 드랍이나 이런 걸로 좀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템플러 테크 말한 대로 하네요. 그러면서 트리플 템플러로 시간 벌고 트리플을 먹겠다. 만약 저 템플러로 시간을 벌게 되면은 트리플뿐만 아니라 트리플 이후에 이제 그 아비터 테크 운영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탱크 숫자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유리해서. 이게 템플러보다 훨씬 빠르네요. 스캔이 지금 달리면서 나올 텐데 그냥 너무 많네요. 와, 이게 그 아까 드라울이 죽었기 때문에 드라군 비율보다 탱크 비율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고 프로브도 아까 잡혔기 때문에 그러죠. 정말 많네요 이거. 예. 지금 다크를 찍었을 텐데 나오면서 스캔이 달리는 빌드거든요. 그래서 한 타이밍은 걷어낼 수 있겠지만 스캔이 달린 시점에는 또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막기 힘드네요. 백진 선수 2연승까지는 했는데 3연승까지 이어가지는 못하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시모드 해버렸고요. 나오는데 드러군빵. 안돼요. 다크 나왔는데 마인! 일단 스캔 없어요. 일단 스캔 없어서 한 번은 걷어낼 수 있지만 스캔이 달린 다음부터는 안된다. 마인! 근데 터졌어요. 다크가 죽으면 안되죠. 예. 스캔 뿌렸는데 다크 없다. 뭐지?
다크 없네? 라고 앞으로 전진했고요. 자, 시즌모드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멀티까지 들어갔지만 이걸 막으려면 다크를 계속 찍어내면서 어떻게든 비벼야 되는데 터렛이 지어질 시점부터는 이제 안 되거든요. 또 다크 오다가 죽었고요. 아, 안 되죠. 뭐 다크 셔틀 드랍을 통해서 마인 대박이 터져서 탱크가 7개가 터지면 모르겠는데 7개인가요? 8개가 터지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 역전의 가능성이 1도 안 보입니다. 1도. 네. 드랍을 해야 된 셔틀을 찍고 있나요? 다크 드랍을 통해서 마인 역대박을 통해서 탱크를 다 잡고 드라군으로 벌처를 썰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앞마다 풀어브 빼지도 못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본진을 앞마당을 버리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쪽 추가 멀티를 먹으면서 다크 드랍으로 사내와 본진 스캔을 깨고 상대방의 스캔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점점 버티다가 아비토로 역전을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예.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은요 정말 프로토스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는 그림인데 근데 웬만해서 안 통하거든요. 웬만해서 안 통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할 수도 있어. 예. 물론 뭐 한 100분의 1 나올까 말까한 경기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자마자 스캔을 깨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거 깨지 말고 스캔 깨야 돼요. 스캔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캔 깨면서 다크도 썰고 있고요. 자, 멀티 썰리고 있고 이제 본진 자원은 있기 때문에 아비터를 억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억지로 아비터 그 다음에 몰래 멀티 제가 말한 대로는 하고 있는데 스캔을 늦게 깼어요. 자, 본진 다크 때려주고 있는 모습 태워주면서 시간 끌어야 되고 레이스 뽑아야 됩니다. 테라는 테라 레이스 뽑으면서 셔틀 플레이 절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베스 빨리 가겠다. 이거 좋네요. 예, 레이스까지 뽑고 있고요. 아, 내렸는데 이게 죽으면 안 되죠. 다크가 이 앞마당 스캔이랑 이 그 사이언스 퍼슬리트까지 같이 깨야 되는데 아, 시간이 없죠. 그러면서 아비터는 들어가고 있긴 한데 아, 못 깼죠. 아, 본진 스캔 그리고 다시 달았어요. 이러면은 테란이 할만하죠. 예. 너무 좋죠. 할만한 게 아니라 제제. 자, 이렇게 되면서 백진 선수가 패배를 가져가면서 이건우 선수가 1승으로 새로운 연승에 도전합니다.